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 슬프고 댓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안 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라와 지빈이가 다 해주는 밤, 스푼과 함께하는 보라다방의 박지빈 김보라입니다. 안녕 보라돌이들. 안 보이겠지만 우리 옆에 원서 있어. 안녕 나 허원서. 안녕 나 허원서. 근데 오늘 보라다방을 찾은 손님은 만능 엔터테이너 생수의 조상. 어, 약간 감이 오는데? 수민이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보라돌이들한테도 한번 인사를. 안녕.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읽으면서 할로움이랑 영화 내 안의 그놈 잘 봤다고. 아, 진짜 너무 고마워. 나 이렇게 반응해주니까 너무 좋다. 자, 그러면은 수민이가 보라다방에 찾아온 고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힌트는 우리 세 명이 도와줄 건데, 수민이 고민의 결정적인 이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영화 제목을 각자 말을 하는 건데, 뜬금없을 수 있는데 친구라는 영화. 친구? 아, 친구. 그럴 수 있지. 난 몽상가들. 그 영화 진짜 좋지. 아, 나 그 영화 진짜 좋아해. 뭐 있지? 아, 나는 너무 많아. 올드보이. 아. 추격자? 어. 어? 근데 응 이럴 수 있는데 나한텐 사연이 있어서. 아.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걸 야 다들 되게 아니, 잠깐만 얘들아 이기주의다. 아니 잠깐 미안한데 이기주의 대박이다. 개인주의야.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거야. 그래 뭐 정답은 없으니까 일단. 맞아. 두 번째 힌트는 허밍 힌트야. 허밍. 지금부터 수민이가 정답과 관련된 노래를 허밍으로 부를 거야. 근데 이거 좀 끌 것 같아. 그럼 아주 짧게 해볼까? 여러분 들렸니? 어? 어? 아, 듣네, 듣네. 너무 음을 잘 집어줘서 그래. 아싸. 마지막 힌트는 명대사 알려줄게. 웃으면 안 돼.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전 진짜 정색했어, 난. 좀 뭐야. 여기 써져 있길래.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어. 이게 뭐냐고. 아니야, 나도 알아. 아니야, 아니야. 원래는 다 서로가 막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지, 정상이거든. 하여튼 이제 막 결혼, 불륜 연기. 어? 맞췄어? 어, 답이 있다. 어? 여기 답이 나왔다고 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님께서 아역이 아닌 성인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맞아, 내 고민은 어른 연기 하고 싶어요였어. 수민이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 연기는 정확히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방송활동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항상 학생 역할에 머물러 있었어. 농도가 짙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지. 해보고 싶은 뭐 어른 연기가 뭐야? 누아르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 나는. 누아르나 내가 조금 뚫을 수 있는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민이의 어른 연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 어른 연기 하면은 멜로 연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멜로 연기를 한번. 어떤 거 할까?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추천해주는 거 어때?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어울릴 것 같다. 왜냐면 아까 전에 앞에 사이코패스 맞아.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들어갑니다. 큐! 나 깡통 아니라며. 근데 왜 속이 텅 빈 깡통 취급해?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잖아! 미안. 아, 미안. 다시 해줄게. 미안. 아, 진짜 미안해. 무슨 뭐야? 무슨 아니 아니. 아,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 원서가 아 나도 같아. 원서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아,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아니야. 수민이가 열연을 해줬는데. 맞아. 나 사실 놀랬어. 처음에 내가 어떻게 다 하고 왔어. 깜짝 놀랐어. 레디. 액션. 나 깡통 아니라며. 근데 왜 속이 텅 빈 깡통 취급해? 내가 오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세 가지만 세. 하나, 두,
야, 되게 근데 민망하다. 아니 이게 왜 민망했냐면 왜? 잠깐만 아니,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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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민망했냐면 여기서 보라 언니가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미치겠다. 너무 둘이 진지하게 잘해가지고 아니 진짜 잘한다.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좀 민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아, 민망하진 않아. 어, 맞아. 촬영 맞아. 현장이 응. 조금 다르긴 하니까. 내가 작품에서 제대로 꼭 보여줄게. 오, 미안해. 오, 선전포고. 우리 아 이번에 그거 해볼 걸. 뭐? 무사로. 아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오, 와 진짜 똑같아. 진짜. 서예진 선배님 나도 그 뭐지 그 있잖아. 안녕. 아. 오, 잘한다. 수민이를 위해서. 응원하기 위한 라이브 콜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아! 어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안녕 난 오마이걸 재간둥이 리드보컬 승희 안녕 반가워 재간둥이구나 재간둥이 리드보컬이라는 보라돌이 안녕 어떻게 보라다방 라이브 콜을 신청하게 된 니너는? 우리 수민이가 나온다길래 바로 그냥 언니 바로 그냥 신청을 했지 어떻게 친하게 맞아 맞아 어떻게 친하게 된 거야? 뷰티 프로그램을 했었어 아, 같이 MC를 했었는데 근데 방금 수민이 그 연기도 들었어? 어? 아 어? 오, 왜 들어왔어? 그 왜 들어와? 수민이 얼굴이 아까 폭발할 뻔했어 빨리 죽을 뻔했어요 수민아 수민아 너는 진짜 다 잘해 아, 걱정 마 어, 근데 이렇게 승희 같은 친구가 있으면은 뭘 해도 자신감이 붙고 뭘 해도 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민이 고민도 그럼 들었겠네 들었지 승희 들었지 고민에 대한 승희의 해결법이 따로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우선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그 답을 찾지 않더라도 이제 진짜 나이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것이 연기로 묻어나오지 않을까 싶어 좋은 말이다 지금까지 얘기에 써야겠다 채팅창 보라돌이들도 엄청 막 띵언이다 명언이다 뭐 보라다방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나와줄 의향이 있어? 어? 불러줘! 어? 잠시만 혹시 보라? 맞지? 맞아! 아니 왜냐면 내가 그거에 진짜 많이 언급이 돼 물보라를 일으켜야 돼서 내 얼굴이 합성이 돼 나중에 보라다방에 맞아, 오면은 맞아. 진짜 내가 한번 일어나 볼게 재밌겠다 밤만 되면 바운스 되는 야심한 일탈 밤바야 아 진짜 왜 당신이 난 너를 사랑해 을은 연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또 주류 광고를 빼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방송에서 한번 해봤어 어? 약간 좀 성인 연기자라면은 맥주 광고라든지 주류 광고, 화장품 광고는 되게 한다 이러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야 나왔어 나왔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입에서 나왔어 뭐 나왔어 한 두 마음을 해서 두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갈까요? 아 뭐해도 돼, 돼. 그냥 내가 타주는 순간 바로 원샷 트림천기야 아, 근데 못 따라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연기를 시작한 거야?
저는 10살 때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형이랑 오면? 난 10살. 오, 똑같네. 나도. 나 너가 태어났을 때. 2001년? 재밌어, 너는 일하는 게? 나는 내 선택으로 한 일이라서. 아, 그래? 네. 이 직업 자체에 있어서 만족도가 난 진짜 높아. 다행이다. 나는 진짜 다행이다. 진짜. 일을, 작품을 사랑하지 않은데 일할 때 힘들면 진짜. 아, 지치지, 힘들지.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오,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연히 나도 한 번씩은 아, 내가 너무 힘든 길을 시작한 건 아닐까? 왜냐면 나는 나만 힘든 거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나 때문에 지금 서울로 올라와 있으니까 가끔 내가 지치면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 예전에는 댓글창이 있었잖아. 내가 댓글 잘 안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보시거든. 맞아, 근데 좀 가족분들이 많이 봐.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어떤 글들을 보는지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봤다가 이게 내 차라리 내가 봤으면 싶을 때가 있었어. 정말 많았어. 대중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도 많았지. 근데 요즘 댓글창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댓글을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안 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원래 뭐 모든 직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 직업상의 그런 거잖아. 이런 말 하면 좀 되게 너무 슬프긴 한데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아. 오늘 함께한 소감. 내가 고민이라거나 뭔가 내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사람이어서 조금 낯설 거라 생각을 했거든? 되게 다들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다음에는 승이랑 같이 와 아니면? 진짜 같이 불러주면 같이 올게. 또 놀러와.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